한 분 한 분, 그러니까 멤버 한 명 한 명의 소감을 듣는데 오늘은 이제 9시 반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. 약간 참 이상해요. 네. 저희가 분명 오늘은 조팽 씨도 안 만났고 조트맨 씨도 안 만났고 조카서도 안 만났고요. 사실 조봉원이도 안 만났는데 네.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다 해고시켰는데 네. 다 정리했는데도 시간이 어제랑 똑같아요. 아, 혹시 신인상 수상의 조민규 씨가 너무 자기 PR을 많이 해서 그런가? 그런가요? 예.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대표로 한 분이 소감하고 네. 맞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어제 두 명이 했었는데 오늘 네. 제가 그럼 간단하게 예. 소감 말씀드리고 또 찐찐 앵콜곡 들려드려야겠죠. 맞습니다. 사실 한 분이 해도 저희 네 명은 사실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. 같은 마음으로 감사해하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맞습니다. 저희가 14년, 3년 전 정도 됐을 때 약간 그때는 이 밑빠진 독 얼마가 구멍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고 막대로 넣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. 한 명씩 소감해도 됩니다. 예. 이거 누구 붙여주세요? 네, 이거 저도 잘했어요.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무한대로 때려 넣자 라는 식으로 정말 다 퍼붓잖아요, 그 독에다가. 그렇죠. 근데 점점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이 숙별분들, 그리고 포레스트라는 사랑해주신 분들이 그 밑빠진 독을 막 열심히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고서는 이제 그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어. 그래갖고 이 정도? 더 넣어, 더 넣어, 더 넣어 해서 정말 더 때려 넣었잖아요. 그래서 뭔가 다 완성이 되면 적당히 할 줄 알았어요. 적당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다 메워주시고 보니까 야 이젠 때려 넣으면 찰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잃을 게 없다, 넣어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시간과 노력 다 때려 넣는 것 같아요. 특별분들께서 정말 저희 보고 쉬어가라고 하잖아요.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. 하지만 야 이젠 정말 인풋 대비 아웃풋 제대로 나온다. 넣는 만큼 나온다는 그 양론. 네.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쉬울 수가 없어요. 세상에는 정말 노력을 무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근데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저희가 쉰다고요? 멋이죠. 네. 그리고 위에서 힘을 저희가 막 붓는데 한 바가지씩 퍼부어주시는 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어요. KBS 가족분들이시죠. 맞습니다. 두뇌명곡 작가님들과 열린 음악회 작가님 그리고 KBS 특집마다 불러주시는 작가님 PD님께서 와주셨습니다. 거의 저희 부모님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숙별분들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숙별 밴드까지 생겼습니다. 정말 짧은 시간에 이퀄리티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셨는데 밴드명을 물어봤어요. 어떤 밴드가 좋겠냐. 숙별 밴드면 너무 영광일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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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포레스텔라라는 그 작은 집단에서 여기 계신 숙별님들이 이 그릇을, 저희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점점 크게 빚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지금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.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어요.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운 또 소속사를 옮기고서 하는 첫 콘서트이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책임감과 어떤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예요. 저희 또한 그렇겠지만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셨을 텐데 이렇게나 멋지고 정말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노력을 보낼 건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주신 만큼 역시
되고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짧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성공한 삶을 안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, 우리 성공했다. 네. 성공했어.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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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한 느낌 알아요? 알아요. 여러분, 내 마음 알아요?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 오늘 사실 이렇게 앉아, 지금 3시간 반째 앉아 계신데, 이쯤 되면 진짜 허리도 아프고, 엉덩이가 맞아요. 진짜 아프시거든요. 맞아요. 저희가 의자도 네. 이렇게 최대한 편한 걸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결혼식 의자, 웨딩 의자를 네. 저희가 공수를 해와주셨어요. 네. 아, 정말 이 정도까지 해주셨어요. 저희는 작은, 네. 그 정말 허리 의자. 높이도 낮은 그런 건 안 된다고 했는데, 펑크식에 그냥 바로 싹 깔아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기획해 주신 기획사님 좀 수고하셨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양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목이 돌아갈 지경이거든요. 네. 지금 2분쯤 되면은 옆으로 가고 싶으시죠? 양옆에 좀 바꾸고 싶으시죠? 네. 진짜 막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마사지 잘 하시고요. 샤워 뜨겁게 해가지고 마사지 잘 하고 주무셔야지 또 내일부터 좋은 기운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아, 이 감사한 마음 가득 안아서 저희는 다음 대구 콘서트에서 또 열심히 또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그럼 정말 마지막 곡으로 황금빛이 쫙 펼치시는 곡 하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힘 가득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. 아, 그리고 한 번 더. 예. 마지막 곡 할 때 이분들과 같이 하잖아요. 네. 이틀간 너무 고생하셨죠. 네. 그분 언급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12월 25일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죠. 하모나이즈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검색해 주시고요. 지금 영상 정말 너무 많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네. 아, 이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 너무 영광입니다. 네. 그럼 정말 인사드릴까요? 더 로얄 콘서트 인 서울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 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